네, 안녕하세요. 김재입니다. 오늘은 OR과 RR과의 관계, OSB와 리스크 레이셔와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도 한번 이거는 이제 그 수식을 이용해서 약간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, 오늘은 이제 수학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. 이제 우선 뭐 그렇더라도 공식은 대충 알고 있는 게 좋겠죠. 또 A 같은 경우에 뭐 리스크가 A고 스몰 A고 B인 경우에 B라면 리스크가 B라면 반대편이 1-A, 1-B가 되겠죠. 리스크 레이쇼는 A와 B의 리스크가 되는 거고 오드 레이쇼는 A와 1-A 요 오즈와 B 오버 B 1-B의 B가 이제 오즈 레이쇼가 됩니다. 자, 이걸 한번 볼게요. 실제 값을 넣어보면서. 자, A 그룹에서 그 레이트가 0.1, 0.2, 0.3 이렇게 해서 0.9까지 되고, B도 0.1, 0.2, 0.3 해서 해보면, 리스크 레이쇼는 이거, 이게 나누기 이거죠. 바로. 그래서 1이 됩니다. 같을 경우는 다 1이 되고, 이건 2가 되고, 이건 3이 되고, 이렇게 되죠. 계산이 간단해집니다. 요 위에 있는 거 나누기 옆에 있는 거니까. 리스크 레이션은 조금 복잡한데 이걸 한번 수식을 보면 요거 오버 이거의 0.1 오버 1 빼기 0.1한 다음에 왼쪽 것도 역시 마찬가지 식으로 합니다. 그래서 역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잘 보시면 이게 RR 비해서 OR이 조금씩 더 커요. 2보다는 2.2가 되고 3에 비해서는 3.8호가 되죠. 그래서 이걸 한번 비율로 한번 그려볼까요? 보면 어떻게 되느냐? OR 나누기 RR을 해보면 1.1, 1.3, 1.5 이렇게 해서 OR이 조금 더 큽니다. 그러니까 1보다 큰 경우는 말이죠. 1보다 큰 경우는 좀더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는 좀더 작아요. 그러니까 OR이 RR보다 항상 과장되게 나타납니다. 0.9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억지로 만들어 본다면 거의 9배까지 차이 날 수가 있죠.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봐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이게 9가지죠. 이게 RR이고, 이거는 OR인데 더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, 이두 개를 나눴더니, 여기 이제 아까 9 정도 되는 거고, 여기 1이었습니다. 눈금을 일부러 뺐습니다. 이제 뭐,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.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실제로 이런 경우는 없고, 특히나 이제 OR과 그 레이스가 이게 0.9까지 되는 경우는 어쨌든 특히 작죠. 그래서 작을 때를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. 특히 얼마나 작을 때, 그 레이트가 0.1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상정해 볼게요. 0.01, 0.02, 0.03에서 0.09까지 되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0.01부터 O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거를 그래서 나눴더니, 그 OR 나누기 RR 해봤더니, 어떻게 되느냐? 0.9까지 해도 이거는 1.09예요.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적어지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0.9에서 1.09 사이니까, 그러니까 그 OR과 RR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 됩니다. 차이가 별로 없다는 뜻이 되죠. 아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 차이가 꽤 있는 1.1배, 1.3배, 1.5배까지 나는데 이게 OR과 RR이 매우 작은 값이 될 경우, 작은 값이 될 경우에는 둘 사이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뭐혹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. OR을 RR처럼 해석할 수 있다. RR이 이제 리스크를 말해주는데 오즈는 리스크는 아니고 좀 개념이 좀딱 잘라 말하기 힘들잖아요. 100명 중에 뭐 10명이 발생했다. 이게 이제 리스크의 개념인데 OR은 그건 아니거든요. 근데 특별히 이렇게 0.1보다 작을 때, 또 특히 더 작을 때는 OR을 RR처럼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그거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실제 숫자를 한번 넣어봄으로써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. 이 그래프 그렸는데 이것도 역시 거의 뭐 평면에 가까운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이게 1.1, 0.9 사이니까 이게 거의 뭐 그렇게 차이 안 나는 편편한 면이 수평면에 가까운 거죠. 특히 이렇게 작을 때는.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